30명이 정원인 식당 종업원 수는 현재 43명으로 불어난 상황. 청각장애인들을 자꾸 고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This is my boss. Even I can say this is more than my mother. Because one time I became sick. She took care of me. She took me to hospital. Me, I have undergone heart surgery twice. And she cared for the baby. 너 부치게 체크. 야, 알맹 너 이거 사라다. 얘는 부치게 체크. 어디서 부치게 없잖아. 한식을 접해본 적 없는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거 봐, 이거 제거하는 거잖아.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끔 이경욱 씨가 메뉴에 없는 음식을 만들 때면 행여 하나라도 놓칠세라 종업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쌤쌤, 마마 쌤쌤. 못하진 않아요. 다 해요. 다 하는데 닭도리탕은 메뉴 없는 거. 아, 메뉴에 없는 거. 이거 지금 것도... 메뉴 없는 거 하는 거. 메뉴에 없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다 해요, 여기는. 주세요. 음식 만들기의 기본이 되는 양념은 이경욱 씨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한장 설탕. 양념들은 어떻게 구워야 돼요? 다 한국에서 혼자 넣어요. 참기름 이거 짜고. 이경욱 씨가 현지인 종업원들에게 요리를 가르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양념, 그 중에서도 조미료입니다. 처음에 자기네 음식이 아니니까 자기네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 여기 오기 전에 애들이 이제 음식점이랑 한국 음식점을 많이 썼나 봐요. 잠깐만, 조미료. 처음에 장난이 아니었어요, 조미료 때문에. 맨날 싸맸어요. 그래서 아예 없앴어요, 조미료가. 물론 지금은 종업원들도 이경욱 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2년 했다니까요, 맨 처음에. 2년을 가르쳤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2년. 주방에서 가르치는데 이 친구를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밥이요. 밥. 밥하는 거. 밥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게 없었거든요. 압력밥솥이. 아. 밥이 최고 어렵고, 또, 고기는 오히려 쉬웠고. 현지 고기는 한국 고기보다 훨씬 질기기 때문에 고르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좀 많이 작네요. 안 커요, 여기는. 35kg. 돼지 자체가 35kg에서 38kg, 40kg 넘는 것도 별로 없어요. 40kg 넘는 돼지가 없다고요? 아니, 나는 안 쓰는 거야. 근데 아. 고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질겨서 안 돼요. 오랜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비법입니다. 부위별로 정석껏 손질하고 껍질과 비계는 모두 제거합니다. 고기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만 손질합니다. 이렇게 많이를 우리는 안 하고 이렇게 한 요기 정도 풀로 해가지고 48시간 숙성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방이 분주해졌습니다.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면 담당 직원이 면을 직접 뽑아냅니다. 두부도 정성스럽게 썰어냅니다. 뚝배기에 미리 준비한 된장국을 알맞게 담고 썰어놓은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복잡한 닭 요리. 섬세하게 칼집 내기가 쉽지 않은 오징어 손질에 이르기까지 이젠 못하는 한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밖에서는 고기 굽기가 한창입니다.
즉석에서 정승철의 구워낸 고기는 맛이 한층 풍부해집니다. 드디어 종업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한식들이 손님상에 차려집니다. 손님들은 조금 서투르지만 포크가 아닌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과 비슷한 방법으로 쌈도 싸먹습니다. 한국 고유의 양념 맛이 듬뿍 밴 한식을 맛보는 손님들. 맛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The flavors are very good. Very, it's got a lot of different spices. We like the kimchi. When we order the bulgogi and so on, they bring all the little pieces that go with it and you put it in the lettuce together, so it's different and unique.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음식 사랑해요. 그렇다면 한식에 대해 잘 모르는 현지인들은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I don't know. 우리는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현지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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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ven the names, I don't know about them. I think it's chili and spicy and somehow very sour. 태어나서 한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현지인을 찾아 즉석에서 의향을 묻고 착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올라간 그들은 방석을 깔고 자리에 앉습니다. 메뉴판을 보여주고 각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을 주문했을까?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How can I hold? Like this? Can you direct me? I'm training to handle. It's very difficult.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설렁탕. 한국을 대표하는 맛 김치찌개. 비빔밥을 비비는 모양새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And then? 먹는 방식은 서툴러도 한국 음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착한 식당의 한식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 Yeah, sure. The food is smelly but it's tasty. I like it. It's delicious. But the smell? Yeah, it's my first time to taste Korean food. But it's very delicious. You know, I've never been to Korea. But now I'm thinking if they can just allow me to go to Korea, I'll be very happy. Isn't it spicy? It is, especially the stew. But, well, it's manageable. It's bearable. I think it's so unique in taste. 입맛에 맞는지 다들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이 착한 식당에선 2주에 한 번 김치를 담그니다. 한 번 담글 때마다 배추를 200kg씩 절입니다. 김치 속 재료로 들어갈 무 손질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치 담그는 날은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김치 속을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간은 이경욱 씨가 직접 봅니다. 한국 연어 가정집의 김장하는 날 풍경과 비슷하죠. 정성스럽게 김치 속을 만들고 알맞게 절여진 배추에 골고루 채웁니다. 이 식당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김치 맛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Very nice. Very sweet. Balance. No
not too much, not too small, too short. Just balance, mean. 김치를 담그는 능숙한 모습, 마치 한국 사람 같습니다. 그 많던 배추가 벌써 바닥을 보입니다. 가장자리 입을 잘 펴서 조심스럽게 갈무리하는 모습, 한국식 그대로입니다. 때론 서로 먹여주기도 합니다. 갓 담근 김치는 이렇게 먹어야 가장 맛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맛? 네, 맛있어요. 얘가 맛있어. 종업원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이경옥 씨.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김치보다 더 맛있게 익어갑니다. 돈이 없다는 개념을 나 잘 모르겠네. 한국처럼 뭐 매덕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저 위에 다 있어요. 수십, 수천억 있어요. 저 위가 어디에요? 네, 있어요. 저 위에. 수천억.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가진 걸 다 내줘도 아깝지 않다는 이경옥 씨. 촬영 마지막 날, 우리는 이경옥 씨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착한 식당 인증패를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보는 거예요. 이영 말리 아프리카에서 만난 착한 식당 주인공은 우리 프로그램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나 이거는 참 잘 알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이스프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네. 이 사람 파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나 이런 사람 좋아해요. 막 뭐 파이 치는 사람. 예. 그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 기분이 어벙벙하지. 그러니까 세계 지금은 외국으로 나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아, 감사해요. 진짜 착한 식당처럼 해야 돼요. 네. 앞으로 현지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짓는 게 유일한 꿈이라는 이경옥 씨.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니 참 기쁩니다. 저도 착한 식당의 주인공 이경옥 씨를 존경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식당은 단순히 우리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과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각장애우를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착한 식당 주인분. 한 사람의 넉넉한 마음 덕분에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내일이 넉넉해질 겁니다. 기분이 좋은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현지 물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음식값입니다. 아프리카 식당은 현지에서 최고급 식당에 속합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져 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저희 한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착한 식당, 우리는 세 편에 걸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을 시작으로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까지 현지에 뿌리내린 착한 한식장을 찾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확인한 것은 한식의 세계화와 현지화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음식은 곧 한나라의 문화입니다.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것은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가 전파되면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글로벌 착한 식당을 계기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착한 한식당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